우리들의 엔딩 스토리. 5월이 아닌 엔드의 덕목이 요구되는 시대. 국내와 해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융합. 경희 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 한국학 전공의 엔딩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국학 전공 주임 교수 김지형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저희 경희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유능한 한국학 전문가의 양성, 이것을 목표로 우리나라 최초로 사이버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 한국학 전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과 실무 중심의 언어 능력을 겸비한 한국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전공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는 글로컬 한국학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학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국과 한국 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한국학,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의 세 가지 트랙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국학 전공 교수 방성원입니다. 우리 대학원에 지원한 분들 중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실습의 영역별로 필수 이수학점, 총 18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글로벌 한국학 전공에서는 국어 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에서 나아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을 강화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론 그리고 교수 능력을 겸비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한국학 전공의 한국학은 발전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통 국학 중심의 범용 한국학에서 나아가 현지의 특성에 맞는 진정한 한국학의 세계화를 이룰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외 동포 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 및 외국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국학 전공 교수 장미라입니다. 최근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문가 그리고 교수자, 연구자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 한국학 전공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우선 한국어 교육, 한국학, 다문화 트랙별 최고의 교수님들이 질 높고 알찬 강의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함께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공부합니다. 제가 글로벌 한국학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요. 한국어 교사로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고 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채워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가 아닌 경희사이버대학원의 글로벌 한국학을 선택한 이유는요. 지금의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과 또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기대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였습니다. 네. 글로벌 한국학의 장점은요. 첫 번째, 다양한 시각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말 글로벌하게 다양한 한국어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교수님들의 양질의 콘텐츠인데요. 한 시간 수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저희가 한 시간 수업이지만 단 1분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신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는 전통적인 한국학이었는데요. 시대와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져 있고 또한 다문화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도 그에 맞는 인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한국학에 날개를 달아주고 또한 더불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전공과 그 학문을 신중하게 찾다 보니 글로벌 한국학과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전공에서는 경희대학교 내 별도의 화상 세미나실을 운영하여 해외 학습자 및 국내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수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지도를 통하여 학습의 질을 높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는 대학원생의 본분입니다. 학과목과는 별개의 커리큘럼으로 스터디 모임을 조직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스터디 모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한국어 교사로서 토픽의 경향과 흐름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토픽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토픽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해 토픽에 대한 민감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민도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봄과 가을의 정기 목고지를 통해 서로의 친목 도모는 물론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항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한국학 전공은 현 시대에 필요한 한국학은 전통 국학 중심의 한국학이 아니라 발전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에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학, 즉 새로운 한국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은 물론 개인이 갖춘 다양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저희 글로벌 한국학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저희 글로벌 한국학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